임마 좀 치열하게 살아라. 치열하게. 치열하네. 진짜 치열해. 오늘 오후 수성못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희정 씨 사고가 왜 저렇게 좋지? 아까 저쪽에다 구멍 좋게 던졌죠. 아닌데요? 저쪽에다 버리는 거 다 찍었는데. 이따가 3시까지 자살 예방센터 앞에서 봅시다. 자살 예방센터요? 이거 녹취해서 내 메일로 쌓여. 신고 안 하는 거죠? 사는 곳 봐서. 어? 진짜 비열하다. 근데 그 사람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? 영목 씨가 얘기 안 해줬어요? 인생 참 허망하지 않아요. 세상에 자기 기준으로 사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. 남들은 졸업해가 다 취직하는데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참견인데! 나는 내가 뭘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모든 게 다 내 선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.